박수종의 뉴스 청면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저는 공항 근처만 가면 보이는 비행기 타고 어디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이 늘 듭니다. 우리 대통령님도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가 거북이의 비행기라고 하셨죠. 청년들은 이 이야기를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이 자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신분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반영한 신조어입니다. 자산과 소득이 정정당당한, 즉 정당한 방법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우리 국민들 힘나게 할 소식은 언제쯤 올까요? 좀 이르긴 하지만 입춘대길, 건양대경, 봄이 오면 따뜻한 햇볕과 함께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곽수진의 뉴스 정면승부 저희가 준비한 순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검사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스타 의원으로 부상하셨죠. 18번 똑같은 질문을 하신 그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문제, 또 향후 특검 수사와 관련한 현재 탄핵 결정 전망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용산 참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벌써 8주년 8주기인데요. 이 유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저도 국제빌딩에서 근무할 때 바로 옆에 같이 식사하던 그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 제도적 보완점도 미흡한 상황이고요. 유가족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정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박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정치 시사 파워 블로그입니다. 임병도 씨와 함께 오늘 주요 현안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각 사유 한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 조희연 서울중앙지검 뭐 영장 건담 판사는 이제 뇌물범죄 요건이 된 대가관계와 부동한 청탁 등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네. 현 구 단계에서의 구속사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한 날짜는 2월 2015년 7월 10일이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는 7월 25일날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다. 그 전에 이미 삼성의 최순실 지원이 계속됐기 때문에 네. 이걸 대가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런 이 날짜나 이런 그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구속영장을 뭐 발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질문을 드려보기 전에 준비된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속영장 기각이 새벽 4시 53분에 결정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희연 판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장고를 한 거네요? 네, 장고를 했는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정말 그 우리나라의 이 삼성그룹의 총수라서 네. 정말 열심히 검토를 하고 했다는 그런 주장도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네. 이 새벽 4시 53분이면 일단 조간신문이 다 발행이 되고 배포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전날이라든지 뭐 일찍 하면은 그게 이제 밖 속보라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언론의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뭐 비판받을 것을 좀 바꾸기 위한 그런 네.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보통 온라인판이 언제쯤 마감이 되죠? 온라인판은 이제 시간마다 다른데 요새는 온라인판 마감보다는 속보 개념이 있어갖고 예. 오늘 또 특이한 게 뭐냐면 4시 53분에 연합수 속보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댓글이 한 천몇 개가 이제 순식간에 날리는 거죠. 아. 그만큼 시민들이 이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구속영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러고 기다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시민분들이 왜 잠도 못 자고 영장 발부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촛불 집회에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거죠. 예. 어쩌면 이런 대가성 뇌물이 입증된다면은 예.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명확해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런 그 우리나라의 어떤 비리와 예.
불공정함은 이번 기회에는 좀 바꿔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댓글이 대충 어떤 내용들이 많았습니까? 가장 처음에 달린 댓글은 대한민국 법은 죽었다. 그 다음에 삼성 무죄, 국민 유죄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조희연 판사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댓글도 많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조희연 판사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답니다. 항의가 왔다죠. 이런 걸 보면은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그 법원의 판단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문제는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짚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아서 제가 다른 질문으로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팀 활동이 위축되거나 수사 문제가 좀 제기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특검팀에서는 이거에 이제 굴하지 않고 이제 계속 묵묵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방향인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대가 써는 건 없는데 일단 협의에 의해서 지원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부당한 압력을 지시한 대통령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검팀에서는 이제 SK나 롯데의 이 어떤 면세점 특혜 사업도 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수사를 해서 뇌물죄에 대한 입증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는 그런 그 수사 방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SK하고 롯데에 대한 그 수사 내용은 제가 다음 순서인 이용주 의원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용주 의원한테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대통령 탄핵도 불확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 탄핵사유가 13가지나 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대통령 탄핵이 힘들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이것과 연결시켜갖고, 탄핵이 안 될 거라는 게 섣부른 이제 예상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가 계속 지루해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탄핵 사유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아갖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충분히 그 특검팀이 물증을 찾아낼 것 같습니다. 물증을 찾아낼 것 같다. 못 찾아내면 또 다른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지금 삼성을 놓고 보면,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부회장까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군대도 안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재벌의 그, 가족들의 면제를 보면 삼성이 제일 높습니다. 네. 군대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법적 처벌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전부 다 미흡하거나,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사법권이나 입법권이 삼성공화국화 돼버린 거 아닙니까? 정부까지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사카린 미수 사건 때도 물러난다고만 했지 처벌받지도 않았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노태우 비자금, 그다음에 세금 폴탈 등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가장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런데 이마저도 2년 뒤에 또 3년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삼성 일가는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은 또 수사는 굉장히 그 비리 혐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루는 되게 많이 됐다는 거죠. 네.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삼성이 이제 주장하는 이 피해자. 과연 삼성의 오너가 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원래 수요일 날 오후에 삼성 사장단 회의가 되게 오랫동안 열렸거든요. 근데 그 회의에는 오너는 원래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그 영장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삼성그룹의 그룹 자체가 이 오너 일가에 너무 치우쳐서 경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이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삼성에 근무할 때 기억을 더듬으면 아마 2009년도쯤 될 겁니다. 아마 2009년도쯤에 삼성의 사장단, 수요 사장단 회의가 취소됐는데, 그때 근무지가 국제빌딩 용산이었거든요. 그때 아마 김용철 변호 사건 때문에 무리가 일어나서 수요 사장단 회의가 안 일어나고 지금 8년 만에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오너 쪽으로 그거에 맞춰갖고 삼성이 대그룹이라고 하면은 좀 대한민국
기업이라 그러면 좀 너무 치우쳐갖고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좀 비판을 받을 소지가 너무 많은 거죠. 아니 뭐 우리나라 언론이 이용하기 좋게 나오죠. 해외 언론도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오너 아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우리 언론들이 받아서 열심히 또 나팔수가 되어서 떠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한편으로는 또 이 이후에 네. 삼성 광고가 언론에 많이 등장할 거라는 또 예상하는 또 네티즌들도 많이 있더군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예측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임피터 임병도 씨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이살 메르행 3등석 하니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파레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